우리 경상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이제 숙삼과 빡빡된장. 빡빡된장. 예.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? 예. 해보입시다. 예. 물을 넣읍시다. 물을 얼마나 넣을까요? 엄청 많이 있어. 그래야. 많이 해야 돼. 예. 멸치도 좀 넣읍시다. 멸치도 좀 넣고요. 네. 좀 많이 넣으면 더 좋아요. 나중에 빼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같이 먹어요. 아니요. 빼야 돼요. 빼요. 빼긴 돼요. 예. 자, 멸치를 끓이는 동안. 끓일 동안에 이제 이거를 쪄야 됩니다. 쪄야 돼요. 예. 네. 아우, 이거 진짜 맛있죠. 진짜 맛있죠. 자, 이제 다 닦고, 뭐, 이 잎만 다 찌고. 예. 빡빡이 된장만 만들면은 그냥 밥에다 쓱쓱쓱쓱 싸서 예. 먹으면 되잖아요, 그렇죠? 예. 채소부터 손질해 볼까요, 채소부터? 예, 요거부터 좀 썰어 봅시다. 예. 조금만. 반 잘라서. 예, 반 잘랐어. 조금만 했습니다. 고추를 좀 다집시다. 고추를. 예. 한 매운 고추죠? 예, 매운 고추. 한 몇 개나 할까요? 한 4개 정도 너무 매워도. 파를 조금 썰고. 네, 파. 파요. 반을 갈라서. 네, 이제 반을 갈랐어. 자, 파도 썰고. 네. 충청도랑 전라도에서도 빡빡된장이라는 거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? 빡빡된장은. 빡빡된장 오늘 들어봤어요. 못 들어봤죠? 우리가 이거 담는 간장은 예. 장 안 빼고 간장 안 빼고 정월 아 그 1월 달에 간장을 안 뺀 된장 안 빼요. 아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? 빡빡이 된장. 빡찌기장. 빡게? 빡찌기장. 간장을 저기 안 빼고 썰어서 널어요 말려. 그래 발효를 시켜 이제 햇빛에 네. 그러면은 이 냄새가 다 나가요 좀. 우리는 그 이거를 매주 냄새가 좀 나잖아. 아 예예. 예. 우리는 이거를 담을 때 한 보름까지 담가놔요. 매주를 갖다 불어가 소금물 좀 하고 예? 거기 살살 퍼지거든요. 예. 불러가지고 딱 여나면은 독에 여나면은 그게 아, 맛이 그... 참 좋습니다. 그럼 조금 그래 덩치다? 15일을 담갔다 그물을 버렸어요? 안 버리지. 거의 다 빨아먹어 매주가. 매주가 이래 물에 담가나면은 오자가이 그래요. 그래 착착 지대갖고 독에 여놨다가 그래 한번 맛있습니다. 일반 집된장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맛을 볼게요. 한 맛보소. 그 야. 그러니까 약간 간장이 섞여 있는 듯이. 진짜 맛만 예? 햇된장인가 보다. 햇된장. 맛있네요. 아우 맛있네. 그렇죠. 이거 양자 씹어. 여기다가 건지내고 네. 된장을 멸치는 버리는 거죠? 예. 네. 이렇게 다 건졌어 얘. 네. 그럼 이제 된장을 조금 그걸 다 넣어요? 예. 된장은 뭐 다들 좋아하시죠? 네. 된장 없으면 안 되지. 소고기를 조금 넣어줍시다. 얼마큼 넣어요, 소고기? 조금 한 숟가락 탱. 한 숟가락, 한 숟가락. 이렇게. 다마침 넣었어요. 자, 소고기 넣고 이제 또 팔팔팔팔 끓이고요. 예. 자, 그럼 이제 채소를 넣나요? 예, 조금 있다. 조금 있다가? 예, 조금 익을. 아니 근데 해바라기 씨도 넣어요? 해바라기 씨 이염을 꽃입니다. 해바라기 씨가 몸에 좋죠. 예, 해바라기 씨 기름도 내가 한 배 가왔는데. 저기 있다. 이 우리 마을에서 짱깁니다. 우리 마을에 해바라기 해가지고. 네. 해바라기 기름에 예. 아, 무슨 참기름 맛이야. 돼지고기 묵고 맥힌 데는 해바라기 기름이 제일입니다. 씨를 한 20개를 갈아갖고 그걸 짜서 먹는 기분이에요, 진짜로.
자, 고마워. 자, 이제 끓었네요. 예, 끓었어. 여기다가 자, 아, 이거 해바리 씨부터 뭐 이어입시다. 그럴까요? 예. 한 두 스푼? 진짜 이게 씹히 갖고 고소합니다. 파 좀 넣고, 예. 파, 양파. 양파도 양파 넣고. 넣고. 자, 그리고 파도 넣고요. 자, 궁금합니다. 이걸 좀 오래 끓인. 야, 야, 요거 뭐, 이거 뭐. 이거 뭐, 조금 볼발 끓도록 이제 놔줍시다. 야, 이건 맛있겠다. 아니, 이제 요게 쫙 숨이 죽으면 완성된 거네요? 예, 조금 더 있읍시다. 네. 자, 경남 함안에서 오신 이옥선 우리 어머님의 모듬 숙삼과 빡빡 된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예.